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금요일장 국내 증시에선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또 어떤 추천 종목으로 하루를 열어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 보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덱스터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덱스터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으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일장에서도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8,6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 영화나 뭐 CF나 뭐 뮤직비디오 등등 해서 이제 영상 전반에 희각 투수 효과를 주로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상당히 이제 핫했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었던 거를 또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최근에 덱스터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이러한 이제 끌어올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다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간 해외 수주액이 이제 300만 달러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영화 서울의 봄이 상당히 또 이제 인기가 많죠. 1,000만 관객 기대감이 지금 끌어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덱스터 같은 경우에 서울의 봄에 음향, 그 다음에 이제 색 보정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또 손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워낙에 수급을 잘 이렇게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매수가 현재가 이하,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500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 목표가 9,500원, 손절라인 7,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해외 수주액이 1년간 300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서울의 봄 모멘텀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덱스터였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추천 종목 알아봤고요. 참고하셔서 3%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